싶어요. 소비 비상식 보세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뭐 바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두 번씩 들린다고? 두 번씩 들린다. 저 구라인 것 같은데, 홍성욱 제 친구인데. 홍성욱 제 친구인데 구라 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강태 기능 없나? 제 중학교 친구인데 사용자 제한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300초 제한. 근데 이제 딱 제가 이걸 왜 했냐? 일단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염따 그분을 제가 이제 옹호하는 걸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마미손, 염따 뭐 그런 관계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그 민영 친구, 송민영 친구 뽑은 거, 산이가 떨어진 거, 키치오지가 떨어진 거, 블라셋 떨어진 거, 뭐 티셔츠, 뭐 마미손 계약,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염따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아뭐난 존나 뭐 열받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근데 이제 그 어떤 행동들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대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채널에 정말 많은 그런 레카 채널이라 하죠. 그런 어떤 채널들에서 뭔가 사실이 아닌 정보들, 뭔가 사실관계가 뒤섞여서 막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뭐 비판을 넘어서는 그냥 뭐 혐따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뭔가 뭐안 좋은 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과거에 뭐 일들을 막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샘플링 문제, 그 존시나 샘플링 문제 요런 것들을 이제 막 꺼내가지고 그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이제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작권 이슈, 요거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모든 거는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더 이상, 이제 인격 모독,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염따 그분이 저랑 이렇게 막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보부상 인터뷰로 원래 하려고 섭외를 했고 그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못하게 돼서 어쨌든 친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과 안 하고 지금 스탠스로 끝까지 가서 뭔가 이런 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시는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과문 올리면서 이렇게 항상 숙이고 들어가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관계나 뭐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염따님이 저는 사과 없이 이대로 가서 뭔가 어떤 그런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욕먹을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뭔가 어쨌든 그런 거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힙합 씬에 뭔가 여기서 어쨌든 힙합 유튜버를 한 5, 6년 하면서 뭔가 좀 느꼈던 점들, 아이러니한 거 이런 거 이제 원래는 그런 걸 얘기 잘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를 거의 한 6, 70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도 친하고 이쪽 사람들도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과 좀 적을 질 수도 있고 어쨌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그렇게 가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저도 똑같이 그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제 생각을 이제 빠꾸 없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자주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다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이제 국힙 10월 신보들. 제가 이제 매달 이제 신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 앨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그로스 끄면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납치를 해서 앨범 얘기까지 딱 들려주는 그리고 이제 제 미국 콘텐츠까지 이제 댓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스케리피님 안녕하십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모자 이거 얼마 전에 영입한 친구입니다.
어쨌든 염따 논란 요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부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힙합씨 문제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티파리 문제는 바로 해결한다 요거에 대해서 뭐 진짜 제 100%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름 뭐지? 그 마미손 저작권 그 문제? 그 문제는 그 일단 먼저 가사에 썼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게 그 데리고 온 그 동생들한테도 뭐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쇼미더머니 관련된 거는 사과뿐만 아니라 저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왜 언급을 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가타부타 말을 해야 돼. 저 뭐 자기가 프로듀서고 자기가 송민영을 원했고 송민영을 뽑았는데 그게 왜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고 막 혐따라느니 뭐 살아 숨쉬어 앨범을 그렇게 막 완전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 막 그런 조롱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와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에 것들도 합쳐져가지고 이제 스노우볼처럼 눈덩이가 이렇게 뭐 불어났겠죠. 이 사람이 이제 앨범을 계속 내고 미나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뭐 힙합 씬에서는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는 있었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성공은 못했죠. 그러다가 어쨌든 뭐 티 팔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불만이었던 거는 일단 산이한테 불쌍하다 이런 얘기 심사평을 했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염따 니가 그러니까 뒤에 사건들 다 터지기 전에 염따 니가 뭔데 산이한테 뭐 불쌍하다 마다 그러냐 니가 무슨 뭐 커리어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산이 그분을 이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산이 어쨌든 뭐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든 산이라는 아티스트가 그 이름에 따라 붙는 앨범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뭔가 그런 커리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힙합 씬에서는 염따가 그 앨범적인 측면에서는 커리어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막 그렇게 막 깔아 뭉갤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론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잠시 이제 제가 너무 저 혼자 달렸으니까 일단 여러분 댓글 한번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따를 알게 된 게 살아서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아직 그 뒤쪽 얘기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요 앞부분만 좀 듣고 빨리 갈 테니까 이 뒷부분 얘기 지금 좀 참으시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 저는 거기에서 뭔가 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송민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뽑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뽑히고 해가지고 송민영 친구가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제 음원 미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크게 놀랍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염따라는 아티스트가 염따라는 사람 인간 여면수가 이때까지 보여준 그 삶이 기행 그 자체가 아니었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 예전에 그 인스타 라이브에서 그 욕 같은 거 박으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좀 사람이 뭐 밸런스가 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밸런스가 없고 그냥 뭔가 되게 감정에 치우친 그런 재밌는 행동들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솔직한 언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맞아서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를 얻은 뭐 그런 케이스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뭔가 그런 기행을 원래 했었다. 랩하우스 오네어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의 이 장르 팬들은 염따도 원래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송민영 그 사람 그 친구에 대한 그 합격한 거에 대해서 크게 놀랍지가 않았어요. 하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아쉽긴 하죠. 저도 송민영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엄청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키치오지나 뭐 그런 다른 아티스트들도 어쨌든 뭐 간절함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간절함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잘하고 그러니까 산이 키치오지 블라세 오하이오 래빗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그 아티스트들은 거기 한번 나오면 더 진짜 이게 달라지니까 인생이 더 좋아지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게 무슨 염따 음악성이 부정당할 만큼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어쨌든 음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 있는 아티스트보다 그 민영 친구가 더 자기한테 좋았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까지 인정? 이까지 인정? 아 근데 뭐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쨌든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설득할 뻔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네 이제 댓글 보니까 진짜 쇼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그래 여기서 일단 어쨌든 여론이 십창이 나 있었습니다. 여론이 십창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터지죠. 마미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마미손이랑 그 염따 그 관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누가 계약을 뭐 어떻게 잘못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죠. 근데 그게 뭔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염따라는 사람을 어쨌든 뭐 이렇게 이때까지 지켜온 제 뇌피셜 제가 받아들이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냥 뭔가 그 마미손 개새끼 이 새끼 좆대게 해야겠다 하면서 디스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사 쓰는데 그 옛날부터 이제 염따가 그 어디서 곡 작업 같은 거 할 때 피처링 곡들을 한 시간 만에 거의 다 한다 나는 비트 틀어놓고 프리스타일로 그냥 멜로디 즉석으로 하면서 가사를 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그냥 뭐 자기도 어디서 들은 게 있겠죠 뭐 마미손 뭐 요런 얘기들 들은 게 있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프리스타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물론 그게 뭐 잘했다 뭐 맞다 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였죠 근데 어쨌든 그 마미손이라는 사람이 마미손이 어쨌든 그렇게 빡치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미손이랑 염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또 여론은 그런 거잖아요 어? 진짜 CGM의 신기루가 맞다 여기 또 정치판이다 염따 옹호해주는 그런 뭔가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어? 뭐야? 이 새끼들 또 다구리 치네? 이 새끼들 옛날에 산이 다구리 치듯이 이 새끼들 또 다구리 치네? 요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좀 아쉬운 거죠 뭔가 그런 뭔가 다구리 치는 뭔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염따라는 사람한테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염따가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염따가 그렇게 뿌리고 다니고 도와준 그런 미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오도마 앨범 지원 라콘 CD 지원 뭐 여러 아티스트들 피처링 뭐 옛날에 루또 제가 인터뷰했던 루또 보부상 1화 출연했던 형님도 그 염따가 뭐 분식집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피처링도 해주고 했다 근데 이런 미담들이 있으니까 뭐 잘해줬으니까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에 되게 힘들어 보이니까 막 눈이 계속 부어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막 인맥 힙합 막 정치질 막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자 택시비 지원 쇼미 티빙 이제 쇼미 그 댓글도 염따 이제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이게 뭔가 반전시키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막 이게 앞으로 한동안은 염따 하면은 아 그 새끼 하면서 이렇게 따라붙지 않나 제 친구들도 전화 와서 야 염따 그 새끼 왜 그러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이 그 좀 뭔가 이제 아쉬우면서 이해도 되면서도 그냥 아쉽기도 하죠 산이랑 염따 문제 공통점이 뭐죠 산이 뭐 어떤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 투더문 아트워크 무단 사용 패티앱 카피 근데 이제 패티앱 카피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비슷해 보이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뭔가 멜로디라는 게 요즘 진짜 너무 많은 그런 곡들이 이미 나왔다 보니까 뭔가 좀 이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거의 모든 여기 나오는 그냥 좀 밋밋한 그런 멜로디들은 찾아보면 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부분이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 TV 나오는 래퍼 아 저는 오히려 그 구찌 리믹스에서 뚜까 패널 그게 이제 그 트래비스 스캇 앨범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노 뭐 뭐시기 그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긴 했었는데 자 이거 공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일단 요거부터 질문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 바로 얘기할게요. 요게 핵심 포인트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왕따 사례. 그러니까 산이가 왕따를 왕따 느낌으로 옛날에 집단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소속 레코즈 비프리한테 디스를 맞을 때 이제 산이가 그 모두가 내 발 아래라는 곡을 MC 글이랑 같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근데 그게 빡센 디스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곡에 뭔가 좀 그때 당시에는 상업 래퍼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할 테니까 MC 그리도 되게 멋없는 그런 걸로 보니까 그 당시에 래퍼들이 어쨌든 멋있다고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커리어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막 욕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핫서머 욕을 했는데 핫서머 그레이 있었고 하니까 AOMG, 하이라이트, VMC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산이를 이제 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힙합 팬이었던 저도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레코즈 VMC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이라이트 레코즈를 특히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랩병신 찌질이 산이같이에 산이도 좋아했었는데 그 구절이 통쾌했었다니까요. 뭔가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왕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따가 맞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가 오버클래스라는 크루가 지금까지도 계속 명맥이 이어와서 그 크루원들끼리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요런 식의 뭔가 힙합씬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산이를 조리돌림 뭐 어쨌든 집단린치 요런 거를 했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씨발 디플루 잘 어울려 했고 비프리 뭐 래퍼시질이 산이 아니 뭐 했고 뭐 박재범이랑 이 사람들도 이거 했으니까 그 새끼들 개병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매번 정확한 판단과 매번 멋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하나씩 과거부터 해갖고 보면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다 되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를 안 쏟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그런 음악이 구리다 음악이 좋다 이게 뭔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거는 안 되지 않나. 음악이 구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신은 아니잖아요. 음악이 구리다. 그러면은 뭐 구린 음악을 하는구나. 그냥 그걸로 랩 게임으로 디스를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음악이 구리다? 개병신 너는 꺼져 뭐 좆바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구린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힙합씬 안에 그 조광일이랑 그 키치오즈 가오가이 형들 디스전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저도 인터뷰를 다니면서 래퍼들 많이 만나는데 진짜 조광일, 그 브라운 티거, 그 회사 사람들 그 전에는 영잔디스 왈로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조광일의 랩 스타일과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뒷담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 키치오지 형 가사 그 디스 가사에 빠른 랩 그거 래퍼들 안주야 라는 그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키치오지 형 가오가이 형은 음악으로 그걸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형들이 뭐 어쨌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도 막 그 조광일이 좀 처음에 좀 불쌍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그 빠른 랩, 구린 랩, 빠른 랩, 느린 랩, 뭐 그루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욕을 먹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보다 훨씬 구린데 하임 많이 받고 유명한 래퍼들이 샷아웃 해주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저는 솔직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퀴나사비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분 되게 재밌으시고 뭔가 좀 막 진짜 친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의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좀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네 음악 존나 별로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조광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쨌든 그게 그루브가 있고 없고 뭐 이런 부분 근데 키나사비가 그루브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그 뭔가 키치오지하고 가오가이 형도 뭔가 뭐 그 키치오지 형이 저한테 그 디스곡 그 영상 만드는 거 간단히 만드는 거 부탁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조광일을 막 싫어하진 않으니까 누굴 디스하는 곡 영상을 어쨌든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만드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형한테 물어봤죠. 그 형의 어떤 진심이 뭐냐. 형은 그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형은 되게 멋있게 얘기를 했고 저도 납득이 됐고
오히려 진짜 어, 이 형들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제가 인터뷰해서 만났던 그런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솔직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브라운 티거 그분 레슨비 횡령 했잖아요. 레슨비 빼돌리는 거. 근데 김승민 그분도 레슨비 빼돌렸잖아요. 근데 브라운 티거는 뭔가 아티스트들이 레슨비 빼돌린 병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데 김승민 그분은 래퍼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김승민 그분은 우주비행에 있고 뭐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야 되나? 아니, 김승민 그분이 막 족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아이러니하다. 뭔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유시온 그분도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뭔가 개인적으로는 멋이 없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싫으면은 뭐 디스를 하던가. 뒤에서 계속 뭐 어떤 새끼 못 얻고 어떤 새끼 레슨이 빼돌려서 족같고 하는데 레슨이 빼돌린 사람이랑 친구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항상 불만이 있고 뭐 나중에도 혹시 뭐 예전에는 그 산이 뭐 그럴 때나 뭐 예전에는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오 랩 역시 찌질이 산이 갔네 이거 씨발 랩 존나 좋은데 막 마이팀 씨발 허클베리필 랩 개잘하네 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쨌든 막 그런 것도 여기서 뭐 어쨌든 뭐 관련된 뭐 일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댓글부터 한번 읽을게요. 댓글 너무 안 봤네. 아 맞다. 공인 이거 맞다. 이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너무 새끼로 샜는데 이걸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공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설전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그 항상 야 공인이 그 모범을 보여야지 뭐 요런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항상 진짜 항상 이제는 공인의 공짜만 들어도 그거 알죠. 뭐 K 머시기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좀 질리는 아 뭐야 이런 느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상대를 어쨌든 설득을 하고 싶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쉬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그 공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어떤 기준의 차이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서 힙합 보부상이라는 사람이 구독자가 만 명일 때, 10만 명일 때, 20만 명일 때, 30만 명일 때 이 어느 시점부터 내가 공인이냐 요거를 규정 지을 수가 없지 않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TV 나오면 공인이다. TV에 나오면 어쨌든 TV에 나와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그들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인으로서 사회에 몸을 보여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막 진부한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해는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행동이 과거에 막 서태지가 뭐 컴백홈 불러왔는데 집에 다 가고 막 최진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뭐 어쨌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고는 알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우리가 따라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각 그 뭐 다른 어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아티스트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 이상 해야 될 어쨌든 의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공인이라는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준이 되게 이제 모호하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가장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이제 뭔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맞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대중들이 왜 관심을 줬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중들이 공짜로 관심을 줍니까? 지금 힙합 보부상이 TV에서 돈을 법니까? 저는 TV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TV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야지 그 재능을 국민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애초에 저는 거기서 쌤쌤이라 생각하는데 왜 거기서 도덕적인 자태까지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음악을 제공을 해서 막 이게 할당제가 아니잖아요. 뭐 할당제가 아니고 내가 뭐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았으니까 그걸 듣고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잘 나가니까 방송에 나온 건데 대중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쨌든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대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이제 손님은 왕이다 식의 마인드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니들 이거 똑바로 해라. 니들 책임감 가져라. 니들 돈 많이 버는데 책임감 가져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님은 왕이다 식인데 어떻게 보면 손님은 왕이다를 원래 손님이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사장이 얘기합니까? 사장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손님이 왕이다를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손님이 가게 들어갈 때부터 씨발로 뭐 똑바로 하는지 보자. 씨발 새끼 이거 음식에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오웬 그분처럼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면 화를 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손님은 왕이다 시기에 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웃기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염따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지금 어쨌든 그 쇼미더머니나 그 앞부분 사건들은 뭐 뒷부분 그 티셔츠 뭐 표절이나 아니면은 뭐 마미송과의 일화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쇼미 관련한 언행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사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거 있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 박재범이었나 지코였나 누가 자살 서명 운동을 당했었거든요. 그거 알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박재범이 그 미국 갈 때 그거였나? 아니면은 뭐 지코가 어디 동남아 순방 그거 갔다 왔을 때인가? 자살 아, 둘 다 했을걸요 아마? 그 자살 서명 운동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막 자살 서명 운동을 당했다는 게 사회적으로 막 미쳤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나 막 이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코도 아마 블락비 시절에 어디 동남아 순방 공연인가 갔을 때 거기서 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이게 당연시 되지 않았다고. 이게 뭔가 야 씨발 말이 되나 자살 서명 운동. 지금은 막 혀를 차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염따의 어떤 이런 언행에 대한 이 사건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의 어쨌든 분위기 자체나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제가 뭐 모르지만 절대 지금처럼 생각 안 할 거예요. 방송 나와가지고 누구 잘못 뽑았다고 무슨 살아 숨쉬어 씨발 그들만의 명반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안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염따가 과연 타격을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에 악플이나 그런 메시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염따님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 키셔가지고 뭐 눈물 흘리시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그 얼마 전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를 찍을 때 그 같이 진행을 했었던 키치오지 가오가이 형 그 형들 디스전 조광일님과 디스전 했을 때 DM으로 실시간으로 옵니다. 뭐 너건말 패러 간다 뭐 이런 거 존나 옵니다. 그런 거 계속 오는데 과연 이게 막 유쾌할까요? 그게 뭐 정상적인 그 뭔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시를 하더라도 어쨌든 막 안 좋은 느낌으로 이를 악물면서 무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지 않나. 염따 실드친의 보부상도 손절친다. 그러니까 이제 골롬보님께서 이게 좀 뒤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골롬보님이 염따를 욕하든 말든 제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염따 그분 저랑 모릅니다. 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맞지만 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염따가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큰 비난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와 우리 인생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학교가 힘들고 회사가 힘들고 일이 족같고 뭐가 힘들고 그렇게 힘든데 왜 TV 프로그램에서 남 힘듦은 못 보고 거기서 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그 힘듦을 힐링하는 캠핑 가고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누구를 까내리고 누구를 욕하고 이런 걸로써 이렇게 하냐? 요런 게 저는 아쉽다. 요거죠. 그러니까 염따 막 절대 욕하지 마. 개새끼 너네들 염따 욕하면 내가 씨발 너희들 다 팬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골롬부님께서 이제 좀 오해를 하셨는데 어쨌든 골롬부님 외 여기 다른 분들이 뭐 보부상 이 새끼 뭐 세탁기 아니야? 이 새끼 존나 쉴트 치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뭐 실드 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되나? 그 레카들이 만드는 염따 그 웃긴 영상들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염따에 대한 그런 뭔가 저는 어쨌든 그 사람의 음악이 진짜 진심으로 엄청 좋고 저한테 좋은 에너지 많이 줬는데 그게 폄훼를 당하니까 뭔가 어쨌든 전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음악과 그 사람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또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프리님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 아직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좀 분리해가지고 어쨌든 그 옛날 음악들까지 이렇게 깔 필요 없는데 이렇게 까니까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켜서 사람들한테 이제 요런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또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저번 그 가오가이 디스 그 키치오즈 형들 디스전 그날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라이브 영상을 켰어요. 원래 라이브 잘 안 합니다. 그때 당시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몇백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얘기 같은 거를 하다가 막 저한테 쏟아지더라고. 비판이 막 뭐 힙합 보부상 개새끼 뭐 자기 친한 새끼 뭐 키치오즈 가오가이 뭐 편 존나 드네 개새끼야 하면서 뭐 욕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또 그 알죠 딱 이렇게 뭔가 딱 멘탈을 잡고 그 친구들이 근데 저한테 개새끼를 할 수 있잖아요. 조광이를 존나 좋아하는데 이 새끼들 왜 나를 욕하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같이 이제 좀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날 밤샜습니다. 밤새도록 라이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하나 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골롬보님도 방금 또 제가 좋게 얘기하니까 골롬보님도 자기의 어떤 뭐 말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게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뭐 뭐라 한다고 해서 같이 와 저 새끼 조병신이네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순간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도 같이 좋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좋게 좋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편든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편을 들었다는 게 되게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편을 든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렇게까지 욕먹을 건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송민영 그 친구 그 뭐 랩 그렇게 막 엄청 좋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 거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더 좋죠. 키치오지 블라스에 엄청 잘하는데 가가지고 본선 가서 좀 하입도 받고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사평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올려가가지고 염따 개새끼 혐따 뭐 무슨 막 뻑가 이런 사람들 홀릭 이런 사람들 영상 만들어내고 이런 게 증오와 혐오가 돈이 되니까 증오와 혐오로 돈을 벌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열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증오하고 혐오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게 그 슈카월드 채널에 그 페이스북 그 뭐 내부 고발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애초에 그 증오를 부추기고 있어요. 뭐 이거 너무 또 이제 너무 비판적으로 이렇게 꼬인 생각이긴 한데 그 뭐 팩트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어떤 집단 간 갈등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너무 웃긴 거지 저는. 주변의 친구들 보면 다 힘들다 하잖아요. 뭐 회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상사 때문에 힘들고 다 힘든데 왜 그렇게 맨날 딴 데 가가지고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망치를 들고 사람들이 못을 찾아다녀요. 망치를 들고 이제 못이 어딨나. 이제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얘 염따가 누군지 몰라도 뭐 몇십억 벌었다 하고 몇억 벌었다 하는데 뭐 까부는 것 같으니까 망치를 들고 못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못이 보인다? 바로 내려찍는 거지. 개새끼 혐따 병신 씨발놈 하면서 막 욕을 존나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을 이제 망못 크루라고 부릅니다. 망못 크루. 망치 들고 못 찾아다니는 그 스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요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망못 크루를 청산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 어떤 뭔가 앞으로의 어떤 과제가 되겠죠. 과업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유명해지면은 그 망못 크루에 대한 어쨌든 뭐 그런 망못 크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교화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찾아다닌다니까. 염따가 누군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머니게임에서 파이가 나왔죠. 파이? 그러니까 머니게임 할 때 일주일마다 바뀌었어요. 논리왕 전기가 욕먹다가 다음 주 가오가이, 다음 주 파이, 누구 뭐 누구 계속 욕먹어요. 그러다가 잊혀져요. 뭐 한 2, 3주 지나면 잊혀져요. 잊혀지면서 파이는 이꼴, 쓰레기, 병신, 쿨찐 이렇게 탁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영역에서 방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중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는 그 꼬르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뭐가 또 터지죠.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게 터지죠. 가면 거기로 이제 막무크루가 출동합니다. 또 출동해서 개새끼들, 씨발놈, 뭐 병신, 뭐 박나래 뭐 이런 사람들 욕먹고 계속 이게 대상만 바뀔 뿐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 어떤 그렇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님에도 어떤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려라 하면서 존나 때리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바뀌려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런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딱 어? 뭐야? 나는 공연 아닌데? 나는 연예인 아닌데? 나는 그냥 TV 앞 나온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생기고 하다 보면은 사회 바뀌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민영 불쌍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죠. 거기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염따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게 원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뭔가 뭐 아쉬울 수 있죠. 저도 아쉽고 아쉬울 수 있잖아요. 나는 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문제가 된다니까. 그걸 넘어서서 염따 음악도 병신이고 듣는 기가 없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누구를 뽑아도 어떻게 보면은 욕먹을 수 있는 여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라면은 오동통님께서 이제 노예계약 프레임 씌우려 한 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도 어쨌든 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이게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미손측에서 얘기한 게 다 맞고 그 주장이 다 맞다면 염따가 마미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다 나오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터지자마자 바로 염따 개새끼, 염따 씨발놈,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티나 팔아라, 그들만의 명반 살아 숨쉬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운 막 그런 거죠. 아, 일단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네. 자, 제가 당사자들끼리 이제 뭐 끝낸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요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따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놀거나 뭐 친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그 사람의 어떤 방송이나 여러 프로그램들 인터뷰들 나오는 거 거의 다 봤었어요. 마미손도 똑같습니다. 저는 매드크라운 애니띵 고즈 앨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앨범이나 이런 것들 다 봤어요. 그래서 뭐 대충 뭐 그게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예측하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디스를 하려고 각을 잡고 매드크라운 노예계약 개새끼 하면서 디스를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이제 계속 밝혀오기를 자기는 작업을 할 때 피처링을 할 때 한두 시간을 잡아놓고 비트 틀어놓고 흐물흐물거리면서 멜로디 만들면서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뭐 계약 관련해서. 근데 염따는 자기가 생각하는 염따가 뭐 어디 회사에 계약을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인디펜던트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염따 입장에서는 어 뭐야 이거 씨발 아티스트가 왜 이래 저거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라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는 어떻게 보면은
몇 마디 써야 되잖아요. 뭐 마미손 개새끼 씨발 뭐 복면을 벗어 너의 기믹질은 뭐 족같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디스일 수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디스기보다는 그냥 하다가 이게 한 마디 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게 아닌가. 근데 마미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마미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고 제가 마미손이라도 만약에 그 사실들이 다 맞다면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마미손도 저는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대중들이 여기서 뭔가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염따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조병신 개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쉽다 이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마음의 병이 있나 아니면 그 친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이런 어쨌든 뭐 측은한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보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막못 크루 망치를 들고 못을 찾아다니는 그 새끼들이 자꾸 여기 온다 이겁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찾으러 계속 온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막못 크루를 어떻게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친구들을 빨리 세상 속으로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어쨌든 사회 속에서 이 막못 크루원들이 또 이상 행동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좋은 마인드 뭔가 함께 가는 세상 이런 마인드를 장착시켜서 좀 사회에 어쨌든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어쨌든 저의 생각이 요 말씀 드립니다. 자 씨빠빠님께서 이제 한창 디스로 이스몰 이슈몰에 할 때 팝콘 뜯어달라고 랩게임으로 봐달라고 어그로 끌다가 자기 불리할 땐 조용히 당사자끼리 끝내겠다. 국민 니들이 뭔데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씨빠빠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 과몰입하지 말라 요거에 대해서 저도 과몰입이 없으면은 애초에 CD 사주는 사람들 문화 돈 소비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과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주는 거잖아요. 좋은 측면 안 좋은 측면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게 다 양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그 심판을 하는 그 심판자들이 뭔가 평상시에 이들을 지켜보고 뭔가 이런 뭐 이들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염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 관심 없는데 기사 보고 바로 그냥 이 새끼 뭐야 병신이네 바로 망치 들고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요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씨빠빠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그거를 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뭐 씨빠빠님 같은 사람들은 뭐 조병신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망치 들고 이제 뭐 관심도 없으면서 쳐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열받는다 또 그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하고 또 대중들이 힙합에 관심이 있을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거고 나도 가볍게 예를 들면 저도 농구 그 NBA 농구 가끔씩 봅니다. 근데 많이는 안 봐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막 이런 데 좋아해요. 가면 이제 그게 살짝 좀 맨유 같은 뭐 그런 느낌이니까 뭔가 뭐 매니아들은 다른 팀 선수들은 잘 모르고 골스만 보면서 제가 막 커리가 진짜 넘버 원이지 가면서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가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저를 뭐 이렇게 막 좀 얕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얕게 소비하는 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힙합을 얕게 소비하고 얕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막 열받는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망치 들고 그렇게 찾아가서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치는 그런 거랑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 정도로 욕먹을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쉴드라 생각하면 쉴드지만 어쨌든 저는 쉴드를 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열받는다. 공인이 열받는 공인. 그리고 여기 이제 염따님이 그 자신의 스탠스를 좀 잘 보여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버벌진트가 그 공인 관련된 그 내가 공인 하면서 뭐 집에 가서 해결해내 고민 하면서 뭐 그 있잖아요. 그 곡에 이제 그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이 변곡점이었나 제목이 뭐였죠? 어쨌든 그 앨범을 내고 랩하우스 오늘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염따님이 그
대화를 할 때 뭐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은 광대가 그 도덕적 광대를 사람들이 원하냐고.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도덕적 광대를 사람들이 원하냐고. 그런 거 저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뭐 본인의 태도를 대변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근데 뭐 새삼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욕을 하는지 욕할 수 있다까지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저는 제가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염따가 뭐 표절 그건 어쨌든 뭐 범죄라 할 수 있죠. 그 전에 어쨌든 쇼미 관련해서만 해도 벌써 엄청난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염따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힙합 부부사 염따가 범죄자냐? 하면서 뭐 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누가 얘기하려나? 근데 이제 뭐 그건 있죠. 이제 여기 뭐 좀 제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제 뭐 댓글 안 치지만 불편하게 저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덧붙이자면 어쨌든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뭐 그 전에 이제 디스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되 인격적인 모독과 이런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중형 범죄를 저질러서 이 새끼는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염따 그 정도까지 아닌데 유튜브에 염따만 치면 관련 영상들이 다 진짜 차마 끝까지 못 보겠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저는 좀 이입이 되더라고. 저는 제가 이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언젠가 무조건 잘 될 건데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과연 저런 환경에서 어디 방송이나 이런 거에 나가서 내가 과연 내 말들이 되게 무섭지 않을까?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이야 제가 여기 힙합 보부상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뭐 무슨 뭐 논란의 발언 이런 걸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제가 단순간에 어떤 말 몇 마디 실수 이런 걸로 제가 이때까지 이뤄왔던 많은 노력들이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진다는 게 저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족밥 심리, 그 질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망모크루, 망치를 들고 못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삶의 활력소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이제 현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음악을 평가절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음악 안, 제대로 안 들어봤을 거면서.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는 되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또 막 관상은 과학이다 막 이런 것도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막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은 많지만 그거에 있어서 제가 불만만 가지고 뭐 좆같다 좆같다 한다 한들 세상이 절대 안 바뀐다 해서 뭔가 그런 어쨌든 멋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뭔가 그런 행동이 수반이 되고 하면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박재범, 지코 예전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 자살 서명 운동까지 당했던 그런 일들이 그때는 그냥 큰 막 파장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쨌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계속 생각이 진화하니까 지금 이 염따 논란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몇 년만 지나도 이 정도까지 안 될 거다. 이 말이죠. 시간 문제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아미송가의 일,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게 다 사실이라면 아미송가이라도 뭐 잘못한 게 맞죠. 어쨌든 그 전에 일들만 해도 이미 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사람을 인격적 모독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어쨌든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 2번에서 여러 사건을 보면서 느낀 모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래퍼들끼리 뭔가 그런 어쨌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정치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곳이 회사에도 정치가 있고 학교에도 정치가 있고 모든 곳에 다 정치가 있어요. 정치라고 표현하자면 정치라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무리가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힙합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힙합 뭐 사고 쳤다 하면 또 힙합네 뭐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뭐 문화 관련된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서울문화재단 어디 문화재단 이런 거에서 사업을 하는데 힙합 보부상 이름으로 힙합과 관련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기획안을 냈을 때 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어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예술이나 음악 작품으로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아쉽고 뭐 다른 음악들은 장르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막 재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당한다 이런 게 되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쇼트가 마약과 관련된 거 다 터지면 국힘 망한다는 거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뭐 마약 그거 관련해서 뭐 이게 뭐 저도 인터뷰를 다니면서 이런 뭐 소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듣긴 했죠. 뭐 누가 뭐 어떻게 뭐 해서 잡혔다더라, 뭐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망할 것까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저는 오히려 아티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티스트가 리스너보다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힙합 리스너, 헤비 리스너보다 아티스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이 될까? 그냥 뭔가 제가 이번 달에 그 발매된 앨범 이거 3번 국힙 10월 신보를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름 있는 아티스트들 앨범이 10개가 넘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너무 아티스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다 노출시킨 상태로 음악으로 성장한 아티스트인데 마치 인맥 반짝 마케팅 취급.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좀 양날의 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현우님 말처럼 진짜 아쉬운데 어쨌든 여기 시장이 어쨌든 아직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염따님이 친분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냥 지금 스탠스로 욕을 먹으시더라도 어떤 새로운 어떤 예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사과를 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차 장문의 글 하차 어디서 그 기획사에서 써준 거 대신 복붙하듯이 장문의 글로 거기서 솔직히 진심이 느껴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 끊기니까 어쩔 수 다 이해돼요. 그것도 다 이해돼요. 저도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이해돼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연예인들한테 그 엄격한 잣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공인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지려면은 어쨌든 그런 뭔가 새로운 이런 선례들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공인이라는 것도 되게 웃기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는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공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아쉽지만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대중 개병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제 가족들, 제 친구들, 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공인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어쨌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 개병신이라 하면은 그것도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이해하되 내가 어쨌든 모시는 이렇게 라이브 켜갖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고 좀 멋있는 아티스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여기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뭐 제 의견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친구들이랑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더 멋있어지는 거죠. 생각도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추천드리고 또 염따라 아티스트 시발점이 살아 숨쉬어 저도 정확히 동의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커리어가 없었어요. 거의 Where is my radio? 그것도 뭐 거의 막 이렇게 알려진 막 그런 게 아니었고 뭐 싱글 몇 개 내고 했었는데 뭐 없었어요. 근데 살아 숨쉬어 그냥 1번 트랙 하이파이브 듣는데 끝났습니다. 그냥 하이파이브 듣는데 그냥 끝이었어요. 저는 그 듣자 말자 뭐야 이거 뭐야. 근데 2번이 바로 그럼인가 뭐 오 예 당연하지 뭐 그거 있잖아요. 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뭔가 두 사람 드레이크 같은데 하면서 어쨌든 그 뒤로 갈수록 다 좋았죠. 가사도 되게 좀 참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였고 그 앨범을 못 사서 아쉬워가지고 이제 미나 앨범을 샀습니다. 미나도 사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이렇게 계속 쭉 왔는데 이게
뭔가 그 과정은 대중들을 못 보잖아요. 이 아티스트가 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그 예를 들면은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예가 있노? 좀 멋있는 예 들라야 돼.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래. 사람들은 그 오리가 이렇게 뭐 물을 헤엄치는데 그 밑에 다리가 이렇게 막 존나 오리 헤엄칠 때 다리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 밑에 이 다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옛날의 과정들, 그 나비가 그 번데기였던 과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 그걸 또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그냥 딱 방송에서 나온 곡들 소비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저는 래퍼들이 더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더 보여줘야지 오지 볼거리가 없는데, 일단 여기 안에만 봐도 아티스트가 앨범을 냈을 때 앨범 이야기를 진짜 진득하게 앨범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거의 없어요. 랩하우스 온에어처럼 30분 이상 자기 얘기 자기 앨범 얘기 할 수 있는 곳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힙합의 염따 더 콰이엇 그리고 보일링 포인트 진행하는 그 디플로우, 제가 이번에 인터뷰 냈었죠. 디플로우 그 보일링 포인트 인터뷰. 그리고 또 P2P도 어떻게 보면은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돈 벌라고 하이 빠들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어쨌든 그거 김봉현의 랩TV 뭐 정공과 교양 요런 채널들이 진짜 굉장히 멍청하면서도 뭔가 지지받아야 되는데 지지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떠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요. 채널을 쉬고 김봉현 형님도 뭐 그 랩TV도 지금 뭐 어떤 이유로 영상이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고 최근 한두 달인가 안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막 다 잘 안 돼요. 왜냐? 제가 그 조만간에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뭐 현실 하면서 좀 힙합 유튜버 쇼미 전후 현실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노출 클릭률이 그리고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노출 클릭률이 떡상하는 영상은 10% 정도가 거의 됩니다.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은 뭐 40-50%, 뭐 예능형 컨텐츠는 20-30%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BY 고물급 엄청 음악 잘하고 멋있는 아티스트잖아요. BY 인터뷰 노출 클릭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입니다. 1.2%. 그러는 순간 제 채널은 이 채널은 사람들이 저도 클릭 안 하는 채널이네. 이 채널은 그 알고리즘에 노출을 시켜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제 채널은 계속해서 노출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홀릭, 쇼키 이런 채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구독자가 10만, 20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조건을 맞추니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딱 그 통계로, 팩트로 이 영상 많이 보네? 띄워주는 거죠.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도 제가 BY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홀릭이 BY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홀릭 쇼키가 만든 영상을 메인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극혐이냐? 하면 저는 극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장 현실이다. 그러면은 내가 시도를 했냐? 내가 이걸 더 잘 볼 수 있는 시도를 했냐? 더 멋있는 걸 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 내 정신 건강. 그렇다고 해서 홀릭 쇼키 씨발놈들 하면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럴수록 저만 좆밥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이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랩하우스 오네요. 뭐 팔로알토, 디플로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런 움직임, 84년생 래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멋있고 이제 염따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동생들한테 많이 잘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동생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포스팅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힙 정치판이라고 대중들은 그렇게 또 안 입고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과거에 그렇게 막 국힙 정치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 건데 그거를 욕을 오히려 더 먹으니까. 쇼미 종영하면 한국 힙합이 70% 망할 듯.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일부 아티스트들은 차라리 쇼미더머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떠날 아티스트들이 떠나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저도 느껴지거든요. 리스너보다, 그러니까 헤비 리스너, 그 뭔가 장르 팬, 힙합 씬에 그 굵직한 아티스트가 앨범이 나오면 자기 취향과 상관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요런 사람들이 래퍼보다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래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차라리 쇼미가 종영해서 떠날 사람들이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생각이 오? 좀 신선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도 하죠. 너무 많습니다, 래퍼가. 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음악을 더욱도 안 들어요. 더욱도 안 듣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쇼미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뭐 조만간에 영상을 만들겠지만 제가 쇼미 전후로 영상 조회수가 10배 훨씬 차이 나지. 한 몇십 배가 차이 납니다, 쇼미 전후로.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쇼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반감이 있어서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이렇게밖에 왜 못 만들까? 더 멋있게 보여주고 같이 잘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 1대1 패스 뭐 이런 것들 몇 팀 안 되는데 그 풀버전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연료도 안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 되려고 오는 거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 돈도 줬도 제작비도 줬도 안 되는 프로그램, 이번에는 상금 규모나 이런 것도 무슨 콘도 이용권 이런 거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조차 안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저는 원래 나는 쇼미더머니랑 아예 반대로 가야겠다 해서 일부러 막 쇼미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쇼미 때 인터뷰를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알고리즘이 더욱더 추락. 그러면서 아 이제부터는 쇼미를 활용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가 한국 힙합에서 60편의 인터뷰를 했는데 구독자가 3천이었어요. 3천. 근데 작년 쇼미 때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편한 가벼운 영상들을, 인물 영상들을 만들어서 바로 만을 찍었습니다. 4년 만에 한 것보다 더 빨랐어요, 한 달 만에. 어쨌든 그런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영리하게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 파일을 더 최대한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랩으로 돈 벌고 연락해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랩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고. 내가 좋은 랩을 당신의 귀에 줬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썼는데 여기서 이미 등가 교환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등가 교환이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지? 내가 할당제로 뭐 1분단 뭐 두 명 나와서 랩해 해가지고 거기서 랩을 했다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랩을 잘해가지고 사로잡아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요즘 연예인들이 뭐 빌딩 샀다 이런 기사들 보면 밑에 댓글 보면 가관이, 밑에 댓글 보면은 뭐 개씨발놈들 연예인 기사 이딴 거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것들 가관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나락가는 그 사람들이 쇼미 팔 때는 나락이 스윙스 뿐만 아니었어요. 스윙스, 매트릭스가 또 팔이었나? 스윙스, 매트릭스, 로볼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로볼프가, 그 친구가 나락을 가는 시점쯤에 인터뷰를 했었어가지고 그 아까 제가 인터뷰를 찍으러 갔을 때 쇼미 찍고 온 상태였고 제가 공개할 때쯤 나락을 갔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힘들다니까. 이게 당해봐야지. 야, 저도 아직 제대로 안 당해봐가지고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 아는 친한 형이 그 사건 이후에 1초에 DM이 몇 개씩 옵니다. 뭐 너가 엄마 패러 간다, 너가 엄마 칼로 찌르러 간다, 이런 게 존나 옵니다. 존나 무섭지 않나요, 진짜로?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에게 내가 무슨 누구를 지나가는 사람을 팼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단순히 어떤 말이나 이런 잠깐의 실수 거슬리는 행동 하나 했을 뿐인데 우리 엄마를 때리러 오겠다고 할 정도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진짜? 아, 러브 린, 아 이분 저번에 이름 알려줬는데 이것도 이름 한번 까먹었네. 러브
린드스라 했나? 어쨌든 이분 아이디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이제 제가 읽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린드시는 맞습니다. 이게 그 사람도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비리 그거 뭐 뭐라 해야 되나, 인격 모독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까지 할 수 있죠. 그냥 와 씨발 나 산 너무 좋은데 산 좀 뽑지 왜 카노까지 괜찮은데, 염따 인스타 가서 염따 이 병신 맞기 그들만의 명반 살아 숨쉬어 좆밥 새끼야 뭐 네가 씨발 뭐 산을 안 뽑은 게 씨발 뭐 네 수준 알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요거죠. 하고 이제 방송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과몰입도 아까 얘기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몰입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 뭐 나쁜 점은 뭐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좋은 점도 과몰입을 해야지 이게 신이 굴러갑니다. 결국에는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돈 써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근데 러브 린드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조병신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나. 그 PC주의 뭔가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에 거기는 뭐 나는 씨발 오늘 기분이 나는 오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야. 나는 오늘 제3의 성이야. 날 여자로 부르지 마. 나는 날 남자로 부르지 마. 이러고 거기는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3명에서 다중 결혼을 한다느니 4명에서 결혼을 한다느니 그래서 정부 혜택은 또 달라느니 어쨌든 뭐 거기 장난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세계적인 어쨌든 그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 내부 고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한 뭐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슈카월드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넷플릭스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 다큐인데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뭔가 세상을 너무 이렇게 갈라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구체화될 수 있게 계속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소수의 생각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도 뭐 여성 인권은 당연히 신장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들도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빡센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미국도 개빡세고 영국도 빡세고 다 빡센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세대가 지금 미쳐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게 진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바뀌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다? 이런 거에 큰 에너지 안 쏟고 나의 삶에 집중을 하자. 나의 삶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힘들다면서 어? 씨발 내 회사 힘들다 어? 뭐 직장 상사 족같다 학교 족같다 뭐 존나 힘들다면서 왜 남을 더 힘들게 하는 욕 같은 걸 하고 있냐. 그럼 그 시간에 힘들면은 잠자고 힘들면 캠핑 가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나는 힘드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나한테 할 거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족밥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데 그새 4억을 범. 그 마미손 그분도 티셔츠 수플렉스 그 많이 팔지 않을까요? 많이 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이 파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게 방금 여기 앨범이 씨발 염따 티보다도 안 팔렸네 이거 재웅 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구절 들으니까 이제 똘배 형 생각이 나는데 똘배 형님이 그 인스타에 그 마미손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비유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글 쓰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글을 쓰겠죠.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울컴퍼니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뭐 글을 쓰는 거면 자기도 어쨌든 뭔가 뭐 빡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막 찾아가가지고 막 몇백 명이 막 병신 같은 뭐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게 와 그게 만약에 그 똘배 형이 그렇게 글을 쓴 게 자기 입장에서 병신 같았으면은 그 글을 안 써야지
그 글을 써버리는 순간 자기도 남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저는 이제 A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되게 동감을 하지만 저는 그냥 시간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염딱 했을 때 바로 아, 그 사람 뭐 저작권 훔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꼬리표가 따라붙을 것 같고 그게 잘 지워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되게 아쉽고 무서운 점. 뭔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파이 머니게임에 나왔던 파이 하면은 나락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회복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게 되게 좀 아쉬운 느낌. 파이 그분도 사실 그분 저도 좀 밉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인정하고 그냥 좀 수그러들고 끝내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막 싸우고 하니까 피곤하고 이런 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죽을 죄를 적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나? 하면 저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 평생 만날 일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그게 그것까지 욕먹을 짓인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염따 뭐 또 다른 어쨌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킬 거 좀 지키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